안녕하세요. 배나TV 장보경 PD입니다. 배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더불어 배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23살까지 살았다가 결혼해서 거기서 조금 더 있으면 정평군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도 같은 함남도인데 그 정평군에 이제 결혼해서 3년 가서 살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함흥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탈북한 거죠. 탈북한 동기는 결혼도 하셨는데 아, 저 아기 죽고 그다음에 아빠 죽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솔직히 사기 싫었다고 해야 되나? 예, 그 하간 그곳을 좀 잠시 좀 떠나고 싶었었어요. 이 부분은 말하기 아, 어렵다거나 저는 괜찮아요.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제는 세월이 아니지. 많이 지나서 괜찮아요.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하나원 말고 하나원 넘어가기 전에 저희 때는 국정원에서 몇 년에 입국? 2003년에 입국해서 2004년 3월 달에 이제 하나원 나왔는데 그때 하나원 넘기기 전에 한번 그런 견학 같은 거 시켜요. 근데 이제 저희는 63빌딩 갔는데 63빌딩 그 옆에 보면 한강다리가 있잖아요. 저희 북한에서 한강다리 밑에 거지천이라고 배웠잖아요.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예, 네, 그럼 그래서 그걸 일단 말씀해 그 주세요.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다음에 확인했었던. 하나센터의 상담사. 네네. 네. 그거 몇년 됐어요? 지금 올해 8년 차, 7년. 그러니까 탈북민들. 예,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3만 명 탈북민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 정착하는 데 많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해서 그냥 한마디 말하면 그냥 이 남한 사회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. 누나 상담사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상담사 자격증은 별거 많은데 뭐. 저번에 한번 그 자격증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. 근데 순두리 문들이 자격증을 거의 20개 되더라고. 누나가? 그래 되게 많이 딴 사람들도 있다긴 하는데 애를 낳는다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. 근데 애안 낳기 잘했지. 이렇게 이혼했 애 낳았으면 이혼 못 당연히 애 있으면 이혼도 못하지 내가. 그렇긴 하지. 아니 근데 너무 나면 진짜 막 격분한 화가 나는 거예요. 왜냐면 모르셨어요? 지인이면서 이런 얘기 진짜 안 하죠. 안 얘기 하죠. 못하지 이런 얘기. 이제 그렇죠. 이야기 거의 그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 잘안 해요. 이야기 잘안 해요. 그러니까 토막토막 조금씩 그냥 이야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진짜 오늘 처음이야. 그래서 이제 책 제가 이제 개인저서 지금 누가 책도 쓰셨어요. 책 쓰고 계세요. 책 공조. 쓰셨어요? 아니 지금 예 드리밍 포인트라고 그거는 공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저자들이 여러 명이 아홉 명이서 썼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다 남한 분들이 이제 8명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무련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어요. 필명 제 필명 무련. 그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이고. 제의를 든 딸처럼 그 저희 시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피는 거예요. 거기 계셔서. 네, 그러니까 잘못했다고.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.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,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. 배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.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,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